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이유입니다. 자, 9-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와 비누 만들기 강좌를 수강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여자 이름은 데보라, 남자 이름은 잭이라는 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대화의 앞부분에 대화를 나눈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죠. So, I've got something for you. 널 위해서 뭐 좀 가져왔어. I made it myself. 나 스스로 이걸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Handmade soap. 손으로 만든 비누야 이랬죠. 손으로 만든 비누를 갖다 주고 왔습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 하죠. Do you want to take soap making class with me? 너 나랑 같이 비누 만들기 클래스 같이 수업 들을래? 이랬더니 여자가 I'd love to but I cannot.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장이 결정타죠. So, I have club meetings every Saturday afternoon. 매 토요일 오후마다 클럽 미팅 동아리 모임이 있어.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9-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남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자, 남자 이름은 매튜고 여자 이름이 에이프릴이라는 것을 대화 첫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자, Are you looking to buy a car? 자동차 사는 거 쳐다보고 있니? 자동차 사기 위해서 쳐다보니? 이런 말이죠. Yes, 응, 그래. I need a new one. 새 차가 필요해. I bought a small used car. Used car는 중고차죠. 거의 작은 중고차를 사기는 했어. 자, 남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recently started camping as a family. 자, 한 가족으로서 자, 캠핑하는 걸 최근에 시작했어. But 그러나 our car isn't great for that. 자, that이라는 거는 캠핑용이죠. 캠핑용으로 우리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여자가 말합니다. So you want one for off-road travel with more space for camping equipment? 자, 캠프 장비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갖고 있는 off-road travel, 일반 도로가 아닌 여행을 위한 그러한 차를 원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exactly 정확해. That's what I am looking for. 그거 내가 찾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결국 뭡니까? 남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캠핑용 차가 필요해서죠? 따라서 9-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3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술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스칼렛이라고 불러주는 거 보니까 여자의 이름이 스칼렛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What's up? 이란 표현이 있는데 What's up? 하면은 무슨 일인데? 이런 뜻입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found out there's a magic contest coming up. 자, come up 다가오다. 마술 경연대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 이런 말이죠.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When is it? 그게 언제 하는데? 자, 남자가 말합니다. It's this Saturday at 5 p.m. 자,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야.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이라고? No way. 소용없어. I cannot make it. 시간에 될 수가 없어. 자, make it이라는 건 시간에 되다. 이런 말이죠. 남자가 물어봅니다. Do you do volunteer work that day? 그날 자원봉사 하니? 자, 여자가 말합니다. Yes, 응, 그래. 여기까지만 듣고 답을 고르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 but 그러나 that's in the morning. 자, 그건 아침에 하는 일이야. So, 그러니까 that doesn't matter.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Actually, 실제로 I have a ballet rehearsal I cannot miss. 자, 내가 놓칠 수 없는 발렛 예행 연습이 있어. 리허설 예행 연습이죠. We have a performance next week. 자, 다음 주에 공연이 있어. This is my first performance. 이것은 나의 첫 번째 공연이야. So, I am very nervous. 나는 아주 초조해. 즉, 발레 예행 연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자가 마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발레 예행 연습이 있어서 여자가 마술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내일 식물원에 갈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그 illustrated plant book이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식물 도감이죠.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빌려가다, 대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이런 뜻이고요. 자, take picture라는 거는 촬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botanical garden이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botanical garden 하면은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This month, 이번 달에 it's free admission. 식물원이 무료 입장이야. admission, 입장이죠. So, 그래서 I'm going there. 자, 나는 식물원에 갈 거야. With some friends tomorrow. 내일 몇몇 친구와 함께. 자, 내일 몇몇 친구와 함께 그곳, 즉 식물원에 갈 거야. 여기 대화가 가르치는 거는 botanical garden in Monroe죠. Why don't you come with us?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 왜 뭐뭐 하지 않니?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래? 이런 뜻이죠. Tomorrow, 내일이라고 I'd love to. 나도 그러고 싶어. But I can't.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어. 자,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자, I have to finish writing my physics report. 물리학 리포트 쓰는 거 끝내야 해. The due date is the day after tomorrow. 자, 만기일이 모레야. 내일 다음 날이라니까 모레란 소리죠. 결국 남자가 내일 식물원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물리학 보고서 작성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졸업 앨범 촬영 날짜를 변경하려는 이유를 고르시오. 여러분, 이게 이어북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어북. 자, 이어북이라는 게 바로 졸업 앨범입니다. 자, 졸업 앨범을 이어북이라고 불러요. 자, 슈트 하면은 사진 촬영이죠. 자, Hello Dreams Photo Studio. 안녕하세요. Dream Photo Studio입니다. 남자의 직업이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Hi, I'm Deborah James from Greenbrook High School. 자, 그린브루크 고등학교에서 온 데보라 제임스입니다. 여자의 신분이 나와 있죠. So, I am calling to change the date of the yearbook photo shoot. 자,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의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전화할 걸 목적이 나와 있네. 그 something came up 이란 표현이 있는데 something came up 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We needed to postpone the date for 2 weeks to May the 21st. 5월 21일까지 2주 동안 날짜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postpone 연기하다, delay 연기하다. 자, 남자가 물어보죠. May I ask why you would like to reschedule? 자, 스케줄을 다시 하고 싶은, 스케줄을 다시 짜고 싶은 이유를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남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The school renovation are taking longer than expected.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take longer,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the photoshoot space isn't available yet. available 이용 가능한데, 자, 사진 촬영 공간이 자, isn't available yet. 아직 이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죠. work란 단어 알아둡시다. work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고, shoot outside는 야외 촬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은 그 여자가 스케줄을 다시 짜려고 한 이유는 공사로 인해서 촬영 장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9-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실비아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유를 고르시오. Hello, I am Jessica from Bookworld. 안녕하세요. 저는 Bookworld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Today, 자, 항상 이거 today를 잘 보라고 했죠? 오늘, we have a best-selling author, Sylvia, on the show. 오늘 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실비아를 모셨습니다. 자, 남자가 말하죠. Hi,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having me.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팬네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팬네임이라는 건 필명이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여자 필명을 썼냐 물어보니까 자, 남자가 말합니다. My pen name is the name of my favorite character from the novel The Lost Dream. 잃어버린 꿈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등장 인물의 이름이다. 자, 캐릭터는 등장 인물이죠. I read it when I was a teen. 자, 내가 10대였을 때 그 소설을 읽었다. 여자가 말합니다. You must have wanted to remember the character.
당신은 그 등장인물을 기억하고 싶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머스트 피피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자, 강력한 추측. 과거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죠. That's right. 맞는 말이야. She's a really interesting character. 그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등장인물이야. 이랬죠. 결국 남자가 여자의 필명 실비아라는 필명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소설에 좋아하는 인물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9-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언급 유무입니다. 10-1입니다. 대화를 듣고 새로 조직할 자원봉사단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카운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운티는 주 또는 군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This is the County Volunteer Center. 자, 주 자원봉사센터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남자의 직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ello, I live in this county. 안녕하세요. 저는 이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I was wondering if anyone can join. 자, 어떤 사람이든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You have to be a resident of the county. 당신은 이 주의 주민이어야 하고요. Be over the age of 18, 18세 이상의 나이를 가져야만 합니다. 지원 자격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They are going to be helping out local nursing homes. Nursing home은 요양원이죠. 지역 요양원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We will meet every Saturday. 우리는 매 토요일에 만날 거고요. Do volunteer work from 2 p.m. to 4 p.m. 자,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 볼런티어 워크, 자원봉사 일을 하게 될 겁니다. How much does it cost to join? 자, 합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Nothing. 돈 안 들어요. 아무 돈도 들지 않습니다. Any cost for supplies or whatever. Supply라는 거 물품이죠. 물품이나 무엇에 대한 비용이든 간에 will be covered by the county. 자, 주에 의해서 부담이 될 겁니다. 주 예산으로 할 겁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언급되지 않은 건 뭐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원수를 모집합니까?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런던탑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제임스라고 불러주는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제임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임스야, We are finally here in London. 우리는 마침내 여기 런던에 왔구나. 이런 말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They have a good medieval exhibit. 자, medieval 중세후 exhibit 전시품. 좋은 중세 전시품을 가지고 있고요. The biggest diamond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first thing이라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남자가 물어봅니다. Where in the city is it? 그 도시에서 그게 어디에 있는데? 자,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여자가 말합니다. It's on the north side of the Thames in the eastern part of London. 런던의 동부 지역에 있는 테임즈의 북쪽 지역에 있어. 자, tomorrow's Sunday.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Is it open on Sundays? 일요일마다 문이 여니? 이랬더니 여자가 yes, 연다 이랬습니다. It's only closed for 4 days a year. 1년에 딸랑 4일만 문을 닫는다. From December the 24th to the 26th. 12월 24일에서 26일까지 문을 닫고요. New Year's Day, 새해의 첫날에 문을 닫는다. I see, 알겠다. How much is admission? Admission, 입장료죠. 입장료가 얼만데? 이랬더니 It's 25 pounds per adult. 자, 성인 한 명당 25 파운드다 이랬습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가 언급되지 않았죠? 예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10-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Animals in Need Marathon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raise money라는 거는 이 돈을 모으다 이거죠. is to raise money. 자, 돈을 모으는 거야. 뭐를 위하여? for animal shelter. 자, shelter는 보호소죠. 동물 보호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the $50 entry fee. 자, entry fee라는 거 참가비죠. 50달러의 참가비가 get donated. 기부가 돼. 뭐 하기 위하여? to support abandoned homeless animal. abandon.
버려진 홈리스 집이 없는 자 버려지고 집이 없는 동물들을 서포트 지지해주기 위하여 $50의 참가비가 기부가 된다. 도네이트 기부하다. 이 코즈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코즈는 대의 명분이란 뜻이죠. 자 남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The registration deadline is May the 5th. Registration deadline이라는 거는 등록 마감일입니다. 자, 등록 마감일은 5월 5일이야. What is the marathon course? 그럼 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되는데? 자, 남자가 말합니다. It starts downtown in front of the central building. 중앙 건물 앞에 있는 시내에서 시작을 하고요. And goes around Lake Middleton twice. Lake Middleton을 두 차례 돌게 됩니다. 자, go around라는 건 돌다 이런 말이죠. 그 워터 스테이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급수됩니다. 물을 먹는 장소 급수되고 sign up for라는 거는 register 등록하다는 뜻입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건 뭐죠? 그렇죠. 주관 단체가 어딘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입니다. 대화를 듣고 인포그래픽 디자인 컴페티션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인포그래픽이 뭐죠?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을 합성한 말이죠. 자, 여자가 남자에게 랍이라고 불러준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랍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체크아웃, 점검하다, 플라이어, 전단지입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Any local college student, 자, 지역 대학생이면 누구든지 또는 person who's graduated from local college in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든지 can enter the competition,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자, enter the competition, 경연대회에 참가하다. The theme of the competition is climate change and water. 그 경연대회의 theme, 주제는 자, 기후변화와 물이야. The competition is put on, 자, put on, 주최되다. be put on, 주최되답니다. 그래서 자 경연대회는 by EIA에서 주최가 돼. 자 그린 라이프와 그 뒤에 문구는 동격입니다. Non-profit environmental foundation. 비영리 환경재단이죠. 비영리 환경재단인 그린 라이프에 의해서 경연대회가 주최가 된다. The first prize winner. 1등상 수상자는 receives $5,000를 받게 된다. 이랬습니다. Give it a try라는 표현. Give it a shot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Give it a shot라는 건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지금 언급되지 않은 건 뭐죠? 그렇죠. 어떻게 참가 신청을 하는가?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5입니다. 대화를 듣고 상자 배달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have라는 거는 시키다는 뜻이고요. 패키지는 소포입니다. 딜리버 배달하다 딜리버드 배달되는이죠.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Can you please give me the receiver's name and address?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남자가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ick u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pick up은 뭐뭐를 받으러 가다 이런 뜻이죠. 여자가 물어봅니다. May I ask what you are sending? 당신이 무엇을 보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남자가 It's a camera. 아, 사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자가 말합니다. We have to weigh your package. 우리는 당신의 소포를 무게 재야 합니다. Weigh는 무게를 재다. 뭐 하기 위하여? To decide the charge. 비용 부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Charge는 비용 부과하다. 비용 부과 이런 뜻이죠. 자, How long will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For the package to be delivered, 그 소포가 배달이 되는데. 소포가 배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take는 시간이 걸리다. It will take about 2 hours, I think. 내 생각에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죠.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그렇죠. 배달 운송 수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오토바이로 배달이 되는지 기차로 배달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6입니다. 대화를 듣고 스페셜 스피닝 수업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하는 첫 번째 대사를 꼭 알아두라고 했죠. Hello, 안녕하세요. GNY 스포츠 센터입니다. 아, 스포츠 센터 직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 확실하네. Hi, 안녕하세요. 자, I am interested in signing up for your special spinning class. 당신의
특별 스피닝 클래스를 위해서 등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이 나와 있네. 남자가 말합니다. We have two classes in the evening. 자, 오후에는 수업이 두 개가 있어요. One on Wednesday and Friday. 하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이고요. The other one on Tuesday and Thursday. 나머지 하나는 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이랬죠. 그리고 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The registration deadline for our special spinning classes. 자, 우리 특별 스피닝 클래스를 위한 등록 마감일은 자, this Thursday, 이번 목요일이에요. Registration deadline이라는 건 등록 마감일이죠.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Is it possible to register online?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거 가능합니까? 이랬더니 남자가 yes라고 말했습니다. Just go to our website. 단지 우리 웹사이트에 가시고요. Click on the register button.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자가 또 물어보죠.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Refund 환불이죠. 환불받는 거 가능합니까? If I am not able to continue taking the class. 자, take the class는 수업을 수강하다. 내가 수업을 계속해서 수강할 수 없다면 환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Get a refund는 환불을 받다. Refund are possible. 이제 환불은 가능합니다. 라는 말 했죠. 자, 지금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그렇죠. 수강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담화 내용 일치입니다. 11-1번입니다. 윙치즈 팩토리 견학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말합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to Wingcheese Factory. 자, 윙치즈 공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팩토리 공장이죠. I am Daniel. 저는 Daniel이고요. I will be your tour guide today. 오늘 제가 여러분의 여행 안내원이 될 겁니다. 프로세스란 단어 알아둡시다. 가공 처리 과정이죠. 얼렁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We will start by watching a short video of the history of our factory. 자, 팩토리 공장이죠. 우리 공장의 역사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보므로써 시작을 할 겁니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이런 뜻이죠. 자, head over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이고 plant는 공장입니다. You will have a chance to help make some. 자, some은 치즈겠죠. 자, 치즈 얼마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We will come back. 우리는 되돌아올 겁니다. To the dining area. 정찬 장소로. 뭐 하기 위하여? For some cheese tasting. 치즈 맛보기를 위해서. 맛보기 행사도 하네. 자, 치즈 맛보기 행사를 위해서 정찬 장소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You will get a wing cheese factory keychain. 자, keychain은 열쇠고리죠. 당신은 윙치즈 공장 열쇠고리를 받게 될 겁니다. We also sell souvenir t-shirts in the gift shop for $20. 20달러로 우리 기프트샵 선물 가게에서 기념품 티셔츠를 또한 판매하게 될 겁니다. souvenir라는 거는 기념품이라는 뜻이죠. 공짜 아니었네. 20달러 돈 내라 이겁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5번 기념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 무료 아니죠. 유료죠. 20달러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정크아트쇼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 정크아트라는 것은 폐품을 이용한 예술품입니다. 자, 정크아트쇼가 is coming back to Pine Park. Pine Park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이래로 이 쇼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this year 올해는 the show will invite more than 20 artists. 쇼가 20명 이상의 예술가를 초대하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자, display 전시하다죠. To display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의 예술가를 쇼가 초대하게 될 겁니다. Pictures of their creation. 자, 그들이 만든 작품의 사진들이 will be taken 촬영이 될 겁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촬영하다. 그리고 posted on social media, social media에 게시가 됩니다. posted, 게시가 되다. spark라는 거는 불러 일으키다 이런 뜻이고 sculptures made from은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조각품입니다. discarded, 버려진 material, 물질이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year, 올해는 there won't be an area where kids can make their own junk art. 아이들이 폐품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을 겁니다. The junk art show runs. Junk art show는 운영이 됩니다. From May the 1st to May the 31st.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이 됩니다. 자, 런은 운영되다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건 뭐죠? 그렇죠. 올해에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들 공간이 마련된다? 안 된다? 마련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Curious Pet Photo Contes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Curious Pet Magazine. 자, 가장 귀여운 애완동물 잡지는 이즈 홀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It's annual Curious Pet Photo Contest. Annual 하면 1년마다 연례의 이런 뜻입니다. 가장 귀여운 애완동물 잡지는 1년마다 있는 가장 귀여운 애완동물 사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엔츄리란 단어 알아둡시다. 엔츄리는 출품작이죠. 데드라인은 마감일입니다. The deadline to enter is the March 13. 그죠? 이 마감일, 참가할 수 있는 마감일은 3월 13일입니다. So, 그러니까 participant should submit an original photo of their pet. Participant는 참가자, submit는 제출하다. 참가자는 그들 애완동물의 원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All of the entries, 모든 출품작은 will be voted on, 투표가 될 겁니다. By visitors, 방문객에 의하여. 어디로 가는 방문객? To the Curious Pet Magazine website. 자, 가장 귀여운 애완동물 잡지 웹사이트에 간 방문자에 의하여 모든 출품작이 투표가 될 겁니다. The first prize winner, 1등상 수상자는 will receive the gift basket of pet treat. Pet treat 하면 반려동물 간식이죠. 반려동물 간식에 선물 바구니를 받게 될 것이고 토이, 장난감을 받게 될 겁니다. Worth $200, 200달러 가치가 있는 반려동물 간식과 장난감 선물 바구니를 받게 될 겁니다. 돈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쇼오프는 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쇼오프, 과시하다. 자, 결국 틀린 거 뭡니까? 1등 수상자는 200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자, 돈 아닙니다. 200달러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는다. 반려동물 간식과 장난감 선물 바구니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4번입니다. 유스 베르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I am Jessica from the Community Center. 아, 저는 Community Center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여자의 신분이 나오죠. 뭐 하기 위하여? To let you know about the Youth Badminton Training Program. 젊은이 배드민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알도록 허락해주는 Community Center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A fantastic full body workout. 자, 멋진 전신 운동이죠. Our program is for young people aged 15 to 18. 자, 우리 프로그램은 15세에서 18세의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There are group lessons and individual lessons for all levels. 자, 모든 레벨을 위한 그룹 레슨과 개별 레슨이 있습니다. The program is 1 month long. 자, 프로그램은 한 달 길이고요. The lesson are 1 hour long. 자, 수업은 1시간 길입니다. On weekdays, 주중에 있죠. Weekend는 주말이고 weekdays는 주중이죠. The program fee. 자, 프로그램 요금은 is $60 per person. 1인당 $60고요. That 그것은 include the free personal locker. 자, 공짜 개인 사물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ocker는 사물함이죠. Shuttlecock are provided. 자, shuttlecock은 제공이 됩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담을 보라고 했죠. Participants should bring their own badminton racket.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배드민턴 라켓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이 제공된다? 아니죠. 라켓은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애슐리스티 클래스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장상 글의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온다고 했죠. Hello, I am Ashley Thompson, a tea specialist.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 톰슨이고요. 차 전문가입니다. We hold a new class with a seasonal theme. 자, 우리는 계절 주제와 함께 새로운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Hold는 개최하다. Each month, 매달, for 2 hours, 2시간 동안, at Rose Hill Hotel, Rose Hill Hotel에서. 자, Rose Hill Hotel에서, 자, 매달 2시간 동안, 새로운 계절적인 주제와 함께, 새로운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자, this month's class, 이번 달의 클래스, 수업은, will be held from 2 p.m. to 4 p.m. on March the 20th. 자, 3월 20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개최가 될 겁니다. 이랬죠. This month, 이번 달에 we will be featuring flower teas. 자, feature라는 건 특징으로 하다. 자, 이번 달에 우리는 꽃차를 특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랬죠. hands-on class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hands-on class 하면은 자, 실습입니다. hands-on 하면은 실습의 이런 뜻입니다. celebrate, 축하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attendee taste three different kinds of tea. 자, 이 수강생은 세 가지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랬죠. 세 가지. 자, process 가공 처리하다. 그다음에 space is limited to 20 attendees. 이 공간이 20명의 수강생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So hurry up. 그러니까 서둘러라. Reserve your spot. 당신의 자리를 예약하라. Reserve 예약하다. spot은 자리죠. 자, 그러면 1차지 하는 거 뭐죠? 수강생들은 세 가지 다양한 차를 맛본다고 했죠. 네 가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틀렸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1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6번입니다. Tropical Pressure Festival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go to with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go to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이런 뜻이고요. tropical 하면은 열대의, festival은 축제입니다. 자, tropical pressure 축제가 is an exciting 3-day event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3일간의 이벤트 행사고요. featuring music of Latin America, Africa and Caribbean.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캐리비안의 음악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흥미진진한 3일간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자, 피처라는 거는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Tropical Pressure Festival 이 축제는 Take Place at Echo Park, Echo Park에서 일어납니다. Take Place는 일어나다. 자, Echo Park와 그 뒤에 문구는 동격이죠. Beautiful grassy area overlooking the sea. 바다를 내려다보는 overlooking the sea. 바다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풀이 우거진 지역인 에코파크에서 이 축제가 일어납니다. Take place 일어납니다. Craft라는 거는 공예라는 뜻이고요. Craft zone이라는 건 공예지대입니다. 자, 그리고 programs for kids,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토리텔링 텐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리퍼처스라는 거는 미리 구매하다 이런 뜻이고요. 티켓 include 3 nights camping and accessing to all event. 그렇죠? 이 티켓은 3박의 캠프를 포함하고 있고요.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접근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they are 70 francs for adult. 자, 어른에게는 70프랑이고요. Kids aged 5 to 15 are half the adult price. 자, 5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 아이는 성인 요금의 절반입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는 거 뭐죠? 3세가 아니라 5세라고 했죠. 5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이는 성인 가격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1-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